바람이 차구나. 해는 따사롭고 바람은 차고. 여기서 백목항까지 걸어서 약 1시간 20분? 1시간 10분? 20분? 여기는 석성읍교. 기억에서 이렇게 떠납니다. 여기가 약간 고갯길이지. 맨 뒤에는 빵빵하게 터지네요. 학원에서 사장님이 싱싱한 곳으로 신경 써서 주셨어요. 차가 알아서 피해가는구나. 블랙박스 모드, 도보 모드. 자전거를 타고서는 이렇게 역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자전거는 차기 때문에. 정말 차가 안 다니는 길이군요. 딱 한 대 지나갔어요. 차가 오면은
길록이 우거진 계절. 미세먼지가 있는 건지 목이 칼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 벚꽃인가? 확실히 남쪽이 계절이 빨라가지고 벚나무들도 초록 이파리가 훨씬 빨리 올라왔어요. 여기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꽃가루의 주범. 꽃가루의 주범. 곧 어마어마한 꽃가루가 새소리 들리고
새소리가 나네요. 섬 속에 민물 호수 같은데 저수지 빨간 옷을 상의를 입어서 아주 멀리서도 눈에 잘 띄죠. 시골길을 걸을 때는 이렇게 마주보고 걸어야 훨씬 안전합니다. 등지고 걸으면은 덮쳐도 몰라요. 제가 물 많네.
산불도시. 이 저수지가 진도 사람들의 식수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 드디어 고개를 넘고 마을이 보이네. 소망, 행운, 소망. 석성
노멀 존이 무슨 꽃? 모르는 꽃. 남도 석성에 다 왔구만. 벌써 앙상해진 나뭇가지. 한바퀴 도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백목항을 가야 하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바닷가가 바로 옆이니까 바람이
세지네요. 저기 바다가 보이네요. 남도 석성. 물이 다 빠졌네.
꽝. 바람이, 바닷바람이 없이 날이 이렇게 좋아도 바닷바람은 어쩔 수가 없죠. 조금만 더 가면 서쪽, 확실히 서쪽으로 가고 있구만. 해를 마주보고 건드린 걸으니 괜한 걱정은 25km. 아직은 해가 지려면 약 3시간. 정말 멀리까지 왔어요. 대파? 드디어 탁 트인 바다가 보이네요. 그날 바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대체 그날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대학교 자연학습장. 한여름 땡볕 같았으면 지금 막 폰도 폭발하려고 그러고 머리에서 현기증 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걷기 너무 좋은 날씨.
사람의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꾸준하게 걷는 속도가 무시를 못한다는 사실을 산을 걸어보면 깨달을 수 있죠. 동백? 산수 동백이 동백꽃. 따뜻한 남중 나라에서 무슨 일이냐. 사람이 있는데 속도를 안 줄여? 그래도 여기는 갓길이 넓은 편이에요. 정말 갓길 좁은 시골길을 헬이죠. 헬 헬게이트. 빨간 꽃이 예쁜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을 듣고 다나 이렇게 뜨겁네. 육광. 해를 마주보고 가니 따습기도 하지만
깊은 바다가 마을이 가까워오는 느낌이네. 나의 슬픔 뭔 쓰레기를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쓰레기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정말 한가한 도로. 넘어져도 솔방울 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1km 왔단 말이야. 이런 무지개 차가우니까 차오는 소리가 아니야? 속았네. 기지국에서 나는 소리가 차에서 오는 소리인 줄 속아 불었어. 잠시 말고 인절해 인절해 인절해
꽃다발도 무겁구만. 국화꽃 한 송이 슬픈 바다가 나를 알고
이 고개를 넘어가면 풍경이 쫙 펼쳐질 것인가. 6코스 진도 미륵길. 저게 진도 VTS일걸. 그 이름도 유명한 진도 VTS 맞나? 지도 좀 보고 가야 되겠구만. 서막마을로 해서 휴식이 필요해. 서망산거리 일로구는 왠지 저 고개를 넘어가야 돼. 저쪽 바다 쪽으로 해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딱이야. 잘 쉬었어. 다 왔어요. 팽목항에. 팽목항. 최고의 꽃게 산지. 서망항.
진도 한 끼. 쉴 곳이 많구만. 개를 풀어 키구나. 행목항이 다 왔다. 개무관심. 주천나 누르고 가지. 참 어렸었지. 물놀이 금지. 따발. 와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옵니다. 버스가 오려면 아직 약 1시간 반. 국민해양안전관. 그늘은 서늘하고 햇빛은 따뜻하고. 아주 눈부셔요. 갈매기.
선글라스를 껴도 이렇게 눈이 부신데, 모자 쓰고 선글라스 껴도 이렇게 눈이 부신데. 국화 진도 읍부터 들고 왔어요. 약간 징그러워요, 징글징글. 어마어마하게 눈이 부시다. 바다는 이렇게 무심하구나. 행목항에 아 왔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노란 미로 차로 오면은 4시간이면 올라나. 여객선은 계속 운항 중이고 그래서 보니 마음이 또 답답해지려고 하네.
기역에서부터 1시간 반을 걸어서 팽목항 도착. 깜짝이야. 할림페리.